안녕하세요. 차쌈TV 런입니다. 자, 어제였죠. 6월 11일 날 전기차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돌을 밟아서 배터리팩이 파손된 사건인데요. 수리비가 무려 1,850만 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전기차 안티 분들에게 상당한 떡밥이 된 상황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많은 언급을 드렸어요. 물론 전기차 회사들에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지만 1차원적으로는 이제 최저지상고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테슬라 모델3 최저지상고가 14cm인데 그보다 낮은 12.5cm로 차량을 출고한 BMW i4의 최저지상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번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터리팩 파손이 한국에서 처음 일어나진 않았겠죠. 모델3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입수해서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아울러서 제가 몇번 강조드렸던 국내 시판 중인 차량들의 최저 지상고를 정리해서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